대구 경북 기자회견에 오랜만에 뉴페이스가 등장했습니다. 뉴스민 이상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 오시면서 그 별명 하나씩 지어드린 건가요? 본인이 얘기한 건가요? 지금 달타냥인데 저보고 얘기하라고 해서 이걸로 할 건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취미로 펜싱을 배우고 있어요. 아~ 겸사겸사 펜싱으로 건물 쓰기도 하고 기자니까 좀 힘을 잘 찔러보겠다 뭐 그런 취지로 달타냥 하겠습니다. 달타냥.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펜싱처럼 확 찔러야 되네.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취미 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저는 걷기. 걷기. 아, 무난하다. 예, 예. 취미.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펜싱은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쫄리네, 그냥. 우리 권 교수님. 저는 정태인과는 좀 글씨 부분이 쓰는 거. 사람 모아지만 하고 싶어서 조금 했고 동생인 같은 게 등산도 잘 해요. 사연 취미가 유튜브 찍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쇼핑이 좋더라고요. 전통시장 가는 거 좋더라고요. 네, 거기서 뻥튀기도 사 먹고 뭐 이렇게 애들한테 아 시장 옛날 거 파는 그런 코너도 있더라고요. 그 옛날 얘기도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근데 거기 못 먹어본 거 먹어보는 것도 좋아해요. 쫀디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분량 있구나. 제가 전통시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오늘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얘기,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지 자세히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2일과 7일, 5일마다 장이 서는 영천 공설시장입니다. 추석을 맞아 대목장이 열렸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간소한 차례상 문화가 확산되면서 소비도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공무원들이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썰물처럼 왔다가 빠지는 반짝 특수로는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우리 뉴페이스 프리미엄 먼저 대답할 수 있게. 저는 거의 갈 일이 없는데 어머니가 한 번씩 이제 명절 때마다 가면은 짐 들어드리고 가죠. 따라서. 그럴 때 아니면은 진짜 갈 일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대부분 이제 대형마트 뭐 자주 가니까 저희 또래한테는 먼 곳. 가깝지만 먼 곳. 뭐 그런 느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편리성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누가 어르신들이 가자고 하면 가는 정도, 짐 들어드리는 정도. 네, 저는 사실 이제 집과 전통시장 굉장히 가까운데 이곳도 자주 가요. 전통시장이 어쨌든 뭐 좀 애누리 좀 깎기도 하고 말이죠. 좀 정이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뭐 즐겨 가는 편입니다. 교수님도 자주 가시죠? 안동에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정말 자주 가는데 과거에 제가 전통시장에서 길가에 앉아가지고 노점에서 마늘 팔던 생각이 나요. 아,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실제 그 아픔을, 저희 예. 전통시장은 저희 아픔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물건을 사면 반드시 전통시장 가고 가서 절대로 가격을 묻지 않고 있는 대로 산다. 이게 제 철학이에요. 그리고 사이는 제가 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정말 많이 가고 있어요. 네. 네. 좀 전에 이제 전통시장 가서 흥정하는 맛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절대 깎지 않는 대로 받으셨습니다. 까도남이신데 이제 깎지 않는 자, 그러면은 그 지역 얘기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전통시장이 뭐 대구 경북에 꽤 있습니다. 그 다른 지역과 좀 비교해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우리 지 박사님. 예, 먼저 뭐 얘기를 전부 하면 좀 깁니다만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이제 대구는 이제 113개가 있습니다. 네. 예, 경북에 이제 143개가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인구수로 좀 대비를 해보면 이건 이제 상황이 어떤지를 좀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에는 전체 전통시장 중에서 하나당 인구가 4만 7천 명입니다. 네. 4만 7천 명. 그 다음에 경기도는 9만 명이에요. 광주는 5만 명. 숫자 꽤 되죠. 그런데 대구는 얼마냐? 2만 1천 명입니다. 경북은 더 내려가요. 시장 하나당 18,000 명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시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시장을 이용하는 숫자는 적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경제의 가장 기본 원리로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단 말이지. 그럼 장사 안 되는 거야. 이게 또 하나 비근한 얘기가 우리 보통 자영업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 이게 우리나라는 70명당 자영업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얼마냐? 200명당 하나입니다. 미국은 얼마냐? 500명당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0명당 하나니까 솔직히 말해 자영업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다는 얘기. 전통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다른 통계 좀 덧붙여 주실까요? 조금 전에 간신 박사님 대구 영북의 통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소상공인 시장 지능 공단에서 2010년도에 발표한 걸 보면은 전국에 한 1,400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등록 시장이 한 776개, 그리고 인증 시장이 한 665개 정도 있는데 아까 대구 같으면은 전체 시장이 한 7.6%, 경북은 한 10.2%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60년대나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건 사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갔어요. 그렇죠. 전통시장을 가지 않으면 물건을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구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통, 통신 환경이 발달돼 있고 또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옛날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갔었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왜 전통시장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물건을 사는 시대예요. 과거에는 내가 현장에 가서 물건을 봐야만 샀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물건 안 보고도 그냥 인터넷 주문하면 돼요. 맞아요.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 전통시장이 좀 많이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또 좌절만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과거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좀 철저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한 그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 결과를 보니까 99% 정도가 오프라인에서 장을 보긴 한다. 경험이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경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들이 대부분 가는 곳은 전통시장보다는 이제 대형마트. 대형마트가 한 79% 정도. 맞아요. 그 전통시장은 35-36%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가는 곳도 결국에는 전통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더 시장이 좀 이렇게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젊은 층들이 좀 시장을 외면하다 보니까 더욱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청년물을 활성화한다거나 뭐 이런 노력들도 좀 하고 있거든요. 많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2011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이제 청년들을 투입해서 이름하여 이제 청년몰이라고 해서 전주에 이제 남부시장에 이제 1호점을 시작을 했었어요. 꽤 잘 됐습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벤처기업 부에서 이제 그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이제 이 활성화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대대적으로 해오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 경북 쪽에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이제 상격시장 있죠. 상격시장이 이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심다림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조그만 길 속에 이런 이제 점포가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활성화 시켜 왔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을 놓고 보면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2020년 현재 시점을 놓고 보면 청년몰 10개 중에 70%는 10개 중 7개는 폐점을 했다. 굉장히 안타까운 통계가 좀 있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보면은 그 지자체장이 어떤 청년 정책을 펴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1점 시켜서 뭐 어떤 얼마나 맛있는 콘텐츠가 있는지 이런 거 따지자고 일단 1점만 시켜놓고 보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경향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장기화될 수 없는 결국에 청년몰이라는 게 치지도 좋고 맛도 좋아야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건데 치지만 좋고 맛이 안 좋으니까 결국에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또 하나 플러스는 이 청년몰이 만들어지는 곳이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시장 같으면 시장이 아주 좋은 위치 같으면 또 좋은데 그게 한 폐점된 시장 안에서 저기 구석에 장사 좀 안 되는 거 문 닫은 곳을 가서 하라고 하니 아무리 청년인들 뭐 청년들이 무슨 개그맨도 아니고 손님을 못들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청년몰 자체가 예를 들면 전주 남부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4년 전에 갔을 때는 정말 잘 됐어요. 제가 작년에 가봤어요. 거의 이제 아마 휴점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거기가 1호점인데. 그렇죠. 제가 4년 전에 갔을 때는 아 이거 정말 벤치마킹 대상이다. 원인이 뭐냐면은 거기 들어간 청년몰 입주자들은 절실함이 없어요. 돈을 주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원해주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절실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 또 사업 시행자는 뭐냐면은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돈을 따가 왔으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면은 대부분이 시설 정비를 해요. 하드웨어 정비예요. 테이블 바꾸고 문자 깔아 끼우고 그러면은
전통시장 그러면은 전통시장의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추억과 향수가 있는 거. 예. 예를 들어 초가집이 가득한 곳에다가 현대식 빌딩을 지어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초가집과 비슷한 걸 해야 되는데 시장 환경은 전통으로 잘 보던 거기에다가 막 유리샷이 끼우고 막 바닥 뭐 예를 들어 뭐 카페처럼 이렇게 만들고 하면은 요사이 카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환경과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가 부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제일 중요한 건 콘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게 문만 연다고 해서 장사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뭔가가 음식을 하든 뭔가도 콘텐츠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음식 같은 걸 비교해 맛으로 비교해 보면은 거기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이 청년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사후에 지원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이런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줘야 되는데 그냥 5년 사업, 2년 사업 끝나면 땡 이렇게 되니까 다 실패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요.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좀 교훈을 다시 되새겨봤고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통시장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온누리 상품권 회수율을 조사했는데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대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작년에 온누리 상품권 대구에서 회수율이 125.4%, 그러니까 100%를 상회하는 네. 그래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고 해요. 이게 판매 실적도 보면 작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이랑 부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네. 많이 팔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실적도 그렇고 판매 실적도 그렇고 이게 회수율도 높은 걸 보면은 이게 다른 시에서 이렇게 유입되어오는 것도 좀 많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뭐 소문시장, 야시장이 개장하고 하면서 그런 영향도 어느 정도 미쳤던 걸로도 보이고 더해서 네. 이전에 이제 사뒀던 거 작년에 이전 해에 사뒀던 것들이 지금 다시 와서 소비되는 경향도 있고 이런 네. 게 전반적으로 잘 말물리면서 네. 대구 전통시장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효과로 네. 미칠 수 있는 어떤 지점이다. 이 온누리 상품권이 예. 잘 유통되는 게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좀 잘 정착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전통시장에서 상품권 사용하는 그 양이 증가함과 동시에 지금 1전통시장 1특성화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또 지자체에서 지금 협업하고 있는데 이것도 꽤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전통시장을 특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특히 대구에서도 지난 2017년에 공모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관문 상가시장 같은 경우는 골목에 초점을 맞췄고 문화관광형이다, 네. 글로벌이다, 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의 이름은 틀리지만 사업 내용은 동일해요. 아 그래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전통시장 활성화하면 어떤 곳에 가도 첫 번째 하는 시설이 뭐냐면 비가림 시설을 만들어요. 그다음 두 번째 아케이드를 예, 아케이드를 만들 아케이드 만들고 두 번째는 간판을 획일적으로 동그랗게 쫙 만들어요. 그다음에 바닥을 깔아요. 이렇게 해서 손님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했다고 손님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전통시장은 물건을 파는 사람과 그다음 물건을 사는 사람 사용자와 공급자만의 위한 공간이 아니고 우리 장 보러 간다 그냥 제가 지금 이 장 보러 간다 책도 한번 써봤는데요. 아 그러세요? 직접 쓰신 책인가요? 네. 네. 정말 제가 우리 옛날에 장 보러 네. 간다 그러잖아요. 네. 장 보러 가는 거는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정보 교환도 해주고 네. 많은 사람이 모여져야 돼.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말만 문화 관광형 글로벌 뭐 특성화 첫걸음 뭐 이런 거 다양한 실책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통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일회성 이벤트를 하는 거죠. 가수 부르고 뭐 해가 6천명 모아가 대박 났다 그래요. 예를 들어 그 돈이 6천만원 소요가 되었다. 적어도 6천만원이 소요가 되면은 시장의 매출은 1억 2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가보면 6천만원 쓰는데 매출은 500만원도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6천만원 가지고 상품권 나눠가지고 시민들에게 배부하면은 적어도 1억은 소득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 부분에서 정책을 펼치는 사람은 시장에 가보셔야 돼요. 시장 상인이 뭐를 원하는지. 시장 상인은 결국 뭐예요? 돈 벌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장이 살아야 도심이 살고 도심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 그만큼 시장은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심장과 똑같은 기능을 해요. 이게 죽어버리면 주변 상권이 다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된 진단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네. 같아요. 전통시장의 변화가 시급한 이 시점에 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을 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최근 신매시장에서 배달 서비스를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계자 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구 신매시장 지역 선도형 시장 육성 사업단 김승길 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매시장에서 지난 1일부터 지금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도입하게 되신 건가요? 전통시장의 그 비대면 거래 수익 창출의 새로운 길을 열고자 기존 배달업 가맹비와 배달 대행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이중 부담을 덜고자 도입하게 됐습니다. 대구 시지 전 지역과 경산 지역 일부입니다. 시지는 시지동, 삼덕동, 묘동, 노변동, 사월동, 신배동, 연호동 일부이고요. 경산은 대평동, 정평동, 중산동, 옥산동, 중방동, 중앙동, 곡동입니다. 상인들은 배달 서비스 비용 부담을 많이 줄였습니다. 상인들 반응도 좋습니다. 반찬 전기 배송이라든지 배달 전용 상품 등을 개발해서 이 배달 서비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을 선도하는 수성의 부업, 신매시장의 달라진 모습들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뭐 배달 서비스를 도입한다든지 시장이 이제 변화를 꽤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예전 모습을 좀 다시 찾으려면 어떤 좀 방안이 필요할까요? 저는 먼저 이제 오늘 먼저 제가 청년몰 얘기를 기본 해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변화 필요한데 청년몰을 하되 저는 청년들에게 사전에 영업 마케팅 그리고 기획 콘텐츠와 관련돼서 적어도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 중에서 그런들의 응모를 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상인들하고 얘기도 하고 거기서 좀 생활도 좀 해보고 그래야 뭔가 콘텐츠가 나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 교육 기본으로 가야 된다. 네. 제가 제천에 메토시장을 가봤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시하전을 해요. 시하전 업체에다가 시장에서 100만원을 주는 거예요. 100만원 줄 테니까 너 시하전 해라. 전통시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하전 하는 사람 오죠. 친구 따라 오죠. 100만원 가지고 500명 모으는 거예요. 와서 그냥 가겠습니까? 떡볶이도 사먹고 가고 막 그래도 하는 사람. 이런 전략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저 비용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야 되거든요. 또 외국에 하면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은 전통시장에서 요리 교실을 해요. 어린이들이 와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그 안에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 물건 사든지 해야 돼요. 일단 그날 요리하는 거는 어머니하고 아이가 같이 그 시장에서 사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드웨어 정비로만 가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방향으로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 네. 하드웨어만 건드릴 것이 아니고 네. 소프트웨어까지 가자라는 얘기. 오늘은 저는 안 와도 될 뻔했네요. 파도남 박사님께서 뭐 워낙에 전문가. 책을 쓰셨으니까. 뭐 짧게 그럼 덧붙여주세요. 덧붙이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저희 같은 젊은 세대 같은 경우 특히 1인 가구가 많잖아요. 혼자 사는 가구가 30대 후반까지 혼자 사는 가구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시장에 안 갈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대부분 대량으로 그렇죠. 판매를 하잖아요. 뭐 4인 가구 중심으로 이렇게 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면은 이만큼 사면은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트를 가죠. 마트는 1인이 혼자서 먹을 만큼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의 고객만 보고 계속 장사를 한다면 영업을 한다면은 그냥 시설만 건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 네. 한줄평으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줄평 하시면서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 예. 교환도 좀 편하게 해주시고 환불도 좀 편하게 해주시고 그야말로 좀 현대적 영업 스타일은 좀 으로 좀 바꾸셔야 됩니다. 바뀝시다. 이상입니다. 바뀝시다로 마무리하면서 이게 대상은 일단 상인들 말씀하셨지만 시스템까지도 아우르는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전통시장은 추억도 팔아야 되고 향수도 팔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친절을 팔아야 돼요. 잘 되는 시장은 정말 잘 돼요. 왜 잘 되는가? 콘텐츠가 있어요. 콘텐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벤칭을 마킹을 한다면 전통시장도 충분히 과거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진짜 한 줄로 하겠습니다. 네. 원고지신. 전통을 지키면서 지금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의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자세만 되어 있으면 충분히 뭐 전통시장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은 기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책을 써 갖고 오셔가지고 와 장보러 가자 이 책 뭐가 들어있는지 그림도 많고 한데요. 뭐 전 세계 시장을 많이 다니신 거죠? 전 세계 시장을 다니신 거죠. 지금 이 앞에서는 그냥 친절을 팔자 제가 지금 정을 팔자 써놨다가 그냥 없어졌어요. 저는 정을 팔자로 하려다가 포기한 것으로 어떤 이유로든 좀 북적북적 되는 그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구경보 기자회견 오늘 여기서 마치.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전통시장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